방송을 통해서 발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내용 워딩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발뺌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저기 KBS나 SBS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오랜만에 7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 이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제주도정은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개함으로써 간담회의 내용을 사실상 통제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언들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아, 이른바 그 마사지가 됐다. 네네. 아.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오영훈 지사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지키고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 도민들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미적거리기 정치, 말하자면 도민들은 고구마를 100개 먹은 기분이다. 시민단체와 마네킹입니다. 시민단체와 마네킹. 네네. 아,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네, 조금 얘기를 돌아가 보려 하는데요. 정치인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 제주도로 보면 도지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공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식적인 얘기다 할 수 있겠는데요. 도지사는 간담회 그리고 또 어떤 토론회 등등에서 내뱉는 말, 발언과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내뱉는 발언들은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그런 말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잡아대면 또 그만이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MBC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발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내용 워딩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발뺌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저기 KBS나 SBS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각보다 흔해요. 정치인들의 경우. 정치인이 되려면 저렇게 뻔뻔해야 하냐? 뻔뻔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인이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 2일 오전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네. 제주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도지사와의 간담회, 이거 네네.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인데요. 장장 7년 만입니다.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대표 시민단체와의 거리감이랄까? 아, 그런 게 확연히 느껴진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 7년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는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제주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가진 자리였다.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2016년 이제 원희룡 도정 시절에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영리병원 공론화를 좀 뒤집은 이후에 사실 간담회 자체가 좀 끊겼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랜만에 7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 이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니까 기자들은 어떤 말이 이 자리에서 오갔는지 그 내용을 취재할 수 없었고요. 시민단체가 그런데 비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권단체도 아니고요.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그런 단체, 시민단체인데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도의 비공개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간담회가 개최가 됐던 것이고 일단 대신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후에? 네네.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의 그 뜻에 맞게 다듬어진 말들만 공개를 한 겁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의 간담회가 그간 쏟아져 나온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을 씻기 위한 어떤 제주도정의 이벤트로 전락했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개함으로써 간담회의 예. 내용을 사실상 통제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언들이 생생하지가 않아요. 아, 이른바 그 마사지가 됐다. 네네. 아, 어쨌거나 네. 그러면은 전임 원희룡 지사 때 열린 시민단체 연대회의와의 간담회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원희룡 전 지사는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열었었습니다. 예. 당시에 현안에 대해서 도정과 시민단체 간의 그 의견 차가 굉장히 컸었고요. 예. 그런 큰 차이를 보이긴 했는데 2시간에 가까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 제주도정과 시민단체들 간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갈등 사안도 많았고 사실 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그 뭐랄까 생각의 차가 정말 확연히 드러났던 부분이었었는데 민주주의 사회니까 네네.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얼굴을 맞대고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라는 것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넘겨버리는 대화가 아니라 따져볼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 그게 소통이고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특히 부각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 박예순 대표와 이야기할 때도 박예순 대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번 간담회 때도 너무 좀 모호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 명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좀 도민사회에서 요즘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런 표현들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예. 오영훈 지사 계속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있구나,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구나 예.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행정의 수장이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지키고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런 예.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없었던 것을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제 말로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 없이 말로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언론을 위한 어떤 그 언론 홍보용 예. 발언만 해왔다. 이미지용 발언만 해왔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도민들로서는 예, 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미적거리기 정치 말하자면 도민들은 고구마를 100개 먹은 기분이다. 지금 제주도에는 사이다가 예. 필요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